지난 시간에 유전자 지도를 공부했습니다.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글자다. 그렇죠.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유전자의 문제로 생긴다. 심지어 우리가 병으로 취급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요즘 비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쪄요, 안 쪄요? 안 쪄요. 그리고 옛날에 나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푹푹 쪄요. 그거는 무슨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을까? 그건 체중 조절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중을 조절해주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이 창조주가 다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7번 염색체. 자, 여기 보세요.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걸려요. 네. 자, 당 조절이 안 돼. 당 조절이.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가면, 아, 여기 있는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체중 조절이 안 돼요. 네. 옛날에는 무조건 먹는 거 가지고 체중이 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체중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먹어도 정상 체중을 유지해요. 그런데 별로 먹는 건 없는데도 체중이 자꾸 이 조절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전자에서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느냐고 하면, 렙틴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렙틴. 그래.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렙트라는 단어가 있고, 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이라는 단어는 물질이에요. 렙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thin입니다. thin이 뭐예요? 네, 말랐다는 거죠. 아주 얇다, 이 말입니다. 그 thin의 반대말은 영어로 thick예요. 그렇죠? thick. 이건 이제 두껍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게 하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체중이 thick, 뚱뚱하지 않게 하면서 얇게 해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그거를 렙틴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체중 조절 물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지면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이 유전자는
어느 세포 속에 있냐고 하면 지방세포 속에 있습니다. 지방세포. 그래서 이 지방세포는 이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포핵이 이렇게 있고 그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대표로 한 개만 걸리죠. 여기에 이제 렙틴을 생산하는 렙틴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게 지방세포 이 지방세포는 뭐를 저장해 주는 세포예요? 네,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예요. 네. 자, 그러면 자꾸 내가 비만해진다는 말은 지방을 저장하기만 하고 지방을 어떻게 내보낼 줄을 모르는 세포가 되는 게 그게 비만입니다. 지방세포에 지방이 자꾸 더 많이 저장되면 뚱뚱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예, 피하 지방이 다 지방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세포 지방이 점점 더, 축적이 되면 지방세포가 커져요. 그, 백만 개 지방세포들이 다 커지면 뚱뚱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자,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 유전자가 왜 꺼졌을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또는 젊을 때는 렙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서 필요하면 렙틴을 잘 생산해서 그래서 이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어 있던 지방을 자꾸 어떻게 내보낼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창조주가 만들 때 모든 것이 다잘 뭐예요? 잘 조절되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그 유전자가 꺼지거나 또는 손상을 입어서 변질되거나 해서 올바른 작동을 할수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질병 상태다. 자, 그러면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이게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여러분 여기 보여드린 대로 암세포가 생겼을 때이 암세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나 자신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생기기만 생기면 T세포들이 어떻게,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촤 암세포 생긴 대로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은 어떻게 할까요? 참이 흥미로운,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꼬마들이 가지고 노는 리모컨으로 쫙 하면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리모컨인 줄을 모르고 있는 할머니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그 자동차가 참 똑똑하다 그래요. 사실은 자동차는 몰라요. 그런데 자동차 리모컨을 가진 아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 그런데 이제, 이런, 전파로 조절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할머니들은 뭐라 그럴까? 아이고, 어떻게 그 장난감이 그렇게 똑똑할까? 그래요. 그렇죠. 지금 유전자에 대하여 과학자들이 마치 할머니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알아서 켜지고 꺼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T세포도 몸 여러 군데 퍼져 있던 T세포도 어떻게? 네. 암세포 있는 대로 정확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누군가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T세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 여기에 갑상선에 갑상선 이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갑상선 오른쪽에 맨 꼭대기에 암세포 생겼다. 그럼 그거는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T세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 누군가가 그 갑상선 오른쪽 맨 꼭대기 어느 점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있으니까 T세포를 어떻게, 저 발가락에 있던 T세포를 어떻게 쫙 이동시켜와요. 그래서 이 갑상선에 이렇게 많은 T세포들을 딱 집결을 시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생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주는 거예요. 오, 자 켜주려면 수많은 유전자들이 같이 있는데 T세포들이 딱 가서 틀림없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하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빨간색 유전자만 딱 골라서 어떻게 탁 켜줘.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서 암세포를 죽여. 그거는 우연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 어떤 존재가 나는 내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전자를 어느 유전자가 필요하고 즉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인가 뭐를 보내야 돼. 클릭 신호를 보내야지. 신호를 보내야 프로그램이 다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블 클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인데 이 나라는 나의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입력된 2만여 가지가 넘는 그런 유전자들이 어느 유전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 뭐요? 알아야 그걸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 꺼져 있는 이 유전자다 클릭하고 신호를 보내면 짱 하고 켜진단 말이야.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내가 어떤 반찬 먹었다. 그러면 그 반찬 안에 든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다? 나는 모르고 먹었어. 그런데 그 누군가가 뭐예요? 아하,
이런 영양소 같은 반찬을 먹었으니까 그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 유전자에 클릭을 탁 하면 그 유전자가 켜져서 먼저 다른 색깔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양소를 소화시켜준다. 이 말이야. 나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유전자도 만드는, 그리고 꺼져 있는 유전자를 탁 클릭해서 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인간적인 존재는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거 할 수 없어. 의사라도 안 돼.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존재이면서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알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뭐라 불러요? 전지, 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이 비만이 낫고 싶다. 낫고 싶다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할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쭉 해가면 그 전지전능한 이 렙틴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분이 클릭을, 어디다 클릭을 할 거예요? 렙틴 유전자에다가 클릭을 탁 하면, 렙틴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유전자를 렙틴 유전자. 이 렙틴 유전자 쫙 켜져. 켜지면, 지방세포 안에 과잉 저장이 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 내보내서 태워. 그러면, 체중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게, 이 유전자에 조절이 돼야 된, 유전자가 회복이 돼야 된, 유전자가 조절이 이제,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면서 이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또는 변질됐으면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어로 말하면, 메커니즘, 예? 그런 기전이, 그런 게 해결이 되도록, 우리 몸 안에 유전자에 다 뭐가 돼 있다?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예. 놀랍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되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려면, 먼저 어떤 존재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이, 그 전지전능한 그분이 뭐를 보낼 수 있어야 돼? 클릭합시다. 신호를 보내죠.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 정확하게 유전자 위치를 알고 거기에다 클릭 탁 보내면, 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탁 켜지고, 렙틴을 생산해야 되면 렙틴 유전자를 탁 켜주고, 그러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럼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우리 인간 의사가 아니라 누구란 말입니까? 그 전지전능함, 유전자를 만드신 분, 즉 글자인 유전자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유전자, 꺼져 있는 유전자에 어떻게
클릭을 해서 신호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다시 켜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어야 돼. 근데 전지전능 가지고만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라야 돼. 사랑 안 하면 뭐 병 들었고 안 들었고 나을 게 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이 유전자가 안 켜지는구나. 또는 이 렙틴 유전자가 안 켜지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그 특별한 그 유전자, 필요한 유전자에 클릭해서 신호를 보내서 켜주면은 그 유전자가 켜져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뭐 그렇게 무덤덤해요. 예? 예?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지전능한 존재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에 뺑 믿고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한다예요. 자, 그러면 그 전지전능한 존재, 초인간적인 존재가 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뭘 보내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탁탁, 더블 클릭, 그렇죠? 클릭 쪽은 탁탁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글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 켜져라. 그럼 뭐예요? 탁 켜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편지 쓰고,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꺼져라. 하고 신호 보내자. 그럼 다 꺼져버리잖아. 우리 유전자도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네. 켜져라. 꺼져라. 그러면, 그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창조주, 우리 글자로 구성된 우리 글자 유전자를 만든 존재가 그 유전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사용한다면은 우리의 세포는 잘 작동할까요, 안 할까요? 잘 작동하죠. 자, 그런데 그 우리 유전자 하나하나에 신호를 보내려면 그게 그 꺼져 있는 유전자는 여러분, 자, 우리 꺼져 있는 전등은 뭐가 들어와야 켜져요?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전기. 그런데 우리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될까?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유전자가 더 작동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똥차다? 또는 뭐예요? 대박이라 그랬습니다. 와! 그 기똥찬다! 그러면 생기가 넘쳐요, 안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그러면 기똥찬다! 야, 오늘 아침에 이게 진짜 대박이다!
그럴 때 우리가 기뻐 안 기뻐? 기쁜 이유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에 들어있어. 그 뇌세포에 들어있는 엔도르핀 유전자, 노란색이라고. 이게 다 켜진 거예요. 이야! 네. 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 자,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면, 기똥찬 거야. 네, 생기를 받아. 와, 아름답다의 반대는 뭐예요? 네, 더럽답니다. 더럽고 아니고와. 아시겠죠? 그래서, 야, 더럽고 아니고와를 느끼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참 더럽고 아니고 와. 무슨 말이 따라 나와요? 죽겠네. 더럽고 아니고 죽겠네는 무슨 현상이에요? 엔돌핀 꺼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중요한 유전자들도 다 꺼져버렸다. 유전자가 다 완전히 꺼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왜? 모든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그, 각 세포마다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작동 안 하면, 그는,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아니고, 죽겠다, 그랬죠. 그것은 생기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생기는 무엇 속에만 있어? 아름다움 속에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람들 딱, 아, 와, 이쁘다, 와, 멋있다. 예. 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를 받아야 켜지는데? 생기를 받아야 꺼진 유전자가 착 켜지는데, 그 생기라는 에너지는, 힘은 뭐 속에 있다? 아름다움 속에 있다. 와, 정말로 아름답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경치인데, 그 경치를, 아름다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이지, 별거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어. 그런 사람들은 생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뭐라 그래요? 더러워 죽겠네, 그러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떠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있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야, 저거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알아야만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을, 생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생은, 뭐가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유일하신,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 잡다한 그 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신이 있다. 이 신은 유일하신 신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믿는 잡다한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뭐 별로 힘이 안 돼요. 이 유일하고 참된 참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게 뭐가 된다? 생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를 영원히 받고 살 때는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기는 무엇 속에 있는 거다? 네? 아름다움 속에 있는 거야.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아니 꼽고 매시꺼우면 기가 막혀. 그러면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인간들을 만나서 더러운 거를 당하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내가 아는 그것을 알아야만, 알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탁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들어졌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 유전자가 다 켜져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기 때문에 몽땅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다 팍 켜지면서 사람이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알면 생기를 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이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와, 그렇구나. 이야, 그렇다면 희망이 있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생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아름다움 속에도 있지만 뭐 속에도 있어? 진실 속에도 있어. 진. 자, 진 속에 이게 힘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 선함.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알면 힘을 받아요? 생기를? 우리가 고마울 때, 너무너무 고마울 때. 고마울 때 힘나요, 안 나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나요. 그렇죠? 그,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행했을 때입니까? 선을 행했을 때죠. 나를 선하게 대해줬을 때.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선을 알면 유전자가 팍 켜져. 그래서 선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그래서 진선, 네? 근데 여러분 한자에 이 아름다움에도 뭐가 이거 무슨 글자 이거 양입니다.
선에도 뭐예요? 이게 양이에요. 선도 양이고 아름다움도 양하고 관계가 있대. 뭘까요? 저 양이. 저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을 알래거든 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진선미를 알 때 우리 유전자들은 무엇을 받는다? 생기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유전자예요. 그리고 생기가 와요. 예. 네. 진, 선, 미. 탁! 와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구나. 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진짜로 선한 모습이구나.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이 진선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뭐라? 생기를 받는 것이다. 그 생기를 끊임없이 계속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그 보내신 자, 그분이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생기를 받아서 우리는 정말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면 유전자가 회복되니까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낫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하나 그 생기로 병을 고치자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뉴스타트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진선미인데 이 진선미 세 가지를 예, 이 컵에 진도 조금 붓고, 선도 붓고, 미도 부어서 섞어. 술 섞는 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 한국말로는 폭탄주. 그 술 섞으면, 세 가지를 술을 섞으면 또 맛이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술 자체도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뭐예요? 더 세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취해도 막 왕창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선미도 그렇습니다. 진실만 있을 때, 선, 미 따로따로 있을 때도 우리가 생기를 받지만 이걸 합하면 뭐가 돼요? 그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가지고, 마시면, 그게 무슨 맛이 날까요? 예? 이것은 진실한 맛도 나고, 진실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답기도 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잘 섞여 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랑은 진실해야만 사랑이고, 선해야만 사랑이고, 그것이 아름다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다, 힘이다. 그런데 이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다. 그 사랑 속에 생기가 있다. 박수! 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사랑으로,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만 떠느라고 불안하기만 하고 내가 과연 천국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인가가 항상 걱정이 되고 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쁨이란 건 없고 그냥 의무감, 책임감. 그것에 눌려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정말 헉헉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그런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세빌리스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야지 천국을 가지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 생기가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망가졌던 유전자들도 어떻게 다 복구가 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DNA 회복. DNA, 유전자가,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이 서로서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조립이 됐던 것이 떨어지고, 또 이게 어떻게 봐, 상처받아서, 그렇죠? 이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졌어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다시 복구되어야 돼요. 이게 복구되게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이게 복구가 안 되면 유전자가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면 정상세포, 이게 복구가 안 되면 이 유전자는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이 DNA가, 이 찌그러진 DNA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되어야죠, 그렇죠? 제거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신품 DNA를 갖고 와야지. 그렇죠? 그래야, 갖고만 오면 뭐 해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 그게 끼워 맞춰야 돼. 그렇게 되면, 완벽한 새 뒤에 새 유전자가 돼.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DNA가 부속품이 찌그러졌을 때, 이거를, 이 유전자를 쭉, 이 관찰하면서, 댕기는 이 눈이 큰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이제 이 아저씨가 이거를 발견해. 아, 여기 이게 찌그러졌구나. 아. 그러면 이 아저씨는 뭐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빨이. 예. 네.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잘 처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예, 이 찌그러진 거 못 쓰게 된 DNA를, 와삭와삭, 이제 씹어 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빈 공간이 남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아저씨가 이 정확하게
똑같은 노란색, 이게 노란색이 찌그러진 거니까 노란색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탁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고 나면 세 번째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하고 들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이렇게 찌그러졌던 못 쓰게 됐던 작동하지 못하던 유전자가 완전히 새 유전자가 돼서 완전히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찌그러지고 지금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그 암세포 속에 많아요. 많으면 지금 이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쫙 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 속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될까? 복구가 돼. 그래서 이 새 아저씨들을 우리 과학자들은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합니다. 유전자 복구 효소. 또는 쉽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복구 물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잘 복구가 될까요? 아, 여러분. 자, 이제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찌그러진 유전자가 있을 때 잘 복구를 시킬 수 있냐고 하면 저 세 가지 복구 물질 아저씨들이 어떻게? 많이 생겨나야지. 그러면 저 복구 물질 생산하는 아저씨, 복구 물질 생산은 어떻게 생산이 될까? 저 복구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유전자가 없으면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유전자가 찌그러질 수도 있다는 걸 다 아시고, 찌그러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복구시켜야 된다는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저 복구 물질 아저씨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도 다 뭐예요? 만들어서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아놨다니까. 자, 이제 복구 물질은 누구나 다 저 복구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저 복구 물질을 잘 생산해서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복구 물질을 생산 못할까? 저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딱 준비되어 있어. 돼 있으면, 그 유전자들이 꺼진 사람들은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꺼져 있지 않고 잘, 자, 이 복구 물질을 노란색 유전자. 이게 쫙 켜지면 복구 물질이 잘 생산돼요.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회복이 빨라. 근데 이게 안 켜져. 그럼 복구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고, 복구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되면, 안 되면 유전자가 저렇게 복구가 잘 안 돼. 혹은 T세포들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착 켜지면 암세포 금방 죽여버려. 그럼 어떤 사람이 착 잘 켜져? 생기를 잘 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자, 내가 비만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렙틴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꺼져 있는 거다. 그러면 내 비만이 나으려면 뭐만 켜지면 돼? 렙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돼. 그렇죠?
그러면 내핀 유전자, 꺼졌던 내핀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만 받으면 돼? 생기. 그래서 이 생기만 받으면 모든 질병은 다시 복구될 수 있고 다시 켜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질병은 다 자연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다 준비하여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박수를 쳤어요? 저 박수 치라 말도 안 했는데 치고 싶어서 친 거예요, 그렇죠? 응, 박수 치란 말들 따로 안 했는데 치는 거는 치고 싶어서 어떻게 되면 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와, 그렇구나, 맞는 말이구나, 그렇죠? 맞는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것은 진실이다. 아, 유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그게 진실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뇌세포 속에 엔도르핀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죠. 켜지니까 엔도르핀이 생산됐어.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올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생기를 잘 받으면 돼. 생기를 잘 받으려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예요. 아, 그리고 강의도 그냥 적당히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폼을 잡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켜질 수 있느냐 이러한 성의를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느끼는 거예요? 감사하다. 저 그냥 생기가 들으면 유전자 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으시려면 생기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말은 맞는 말,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여러분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 이거를 정말로 깨닫고 그렇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뉴스타트로 날 수 있게 되어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병이 탁 나으면 저는 정말 기뻐해요. 예. 네. 너무너무 기뻐요. 옛날에는요, 어떤 사람, 암 환자를 만나면, 제가, 누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제가 은근히 기뻤어요. 왜? 누가 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은근히 기뻤을까? 그 제 마음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은근히 기쁘지?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다는 게 내가 기쁠 이유가 뭐냐? 근데 기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기뻐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그 당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암 걸리고 낫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재수야. 운에 운이야 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률적이고 통계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암 걸려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은근히 기쁜 것은 내가 암 걸려서 죽을 확률이 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고약한 기쁨이죠. 그렇죠? 이제는 누가 암 걸렸다가 뉴스타트 해서 뭐예요? 나다 그러면 야! 팍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죽으면 유전자 켜졌다고. 아주 나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나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박수를 쳐야 될 때는 제가 박수를 여러분의 박수를 제가 받고 싶어서 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칠수록 여러분이 생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더 잘 켜져서 더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기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누군가가 망하는 게 좋았다고. 그 사람 망했대. 그럼 나는 은근히 좋아. 뭐 사촌이 논을 샀대.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빠. 예. 참 나빠요. 그런 본성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아, 잘 되면 정말 좋아. 예. 특히, 여러분이, 아, 뉴 스타트를 해서, 나다. 그러면, 이야! 그렇구나. 예. 아. 그래서 아, 참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이렇게 다 망가진 유전자라도 하나님이 복구를 시켜서 다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를 다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그 유전자를 생기를 받아서 어떻게 키워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진리도 배우시고 진, 선, 미 그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아 놀라운 이거 이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결국 뉴스타트에서는 누가 여러분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 감탄을 하게 돼.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 예.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아 그걸 느낄 때마다 힘을 받죠.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 힘이 바로 생기라는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지금 현대의학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계속 뉴 스타트보다는 현대의학적으로 증세치료만 유전자를 고칠 생각은 안 해요. 증세치료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생기라는 에너지, 힘,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기란 게 어딨어? 어. 그러면, 우리가 왜 진선미를 알 때, 왜 우리가 기뻐지고, 유전자 켜지고, 그렇게 되는 건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분들은 뭐라 대답하게? 그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생기라는 어떤 특별한 진선미 속에, 사랑이라는 것 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생기를 내가 받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것도 뭐라 그래요? 그건 저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완전히 무엇에 달린 거예요? 운에 달린 거예요. 재수야. 재수 좋으면 이 T세포들이 안 가.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 자꾸 재수 없는 생각만 하면, 재수 없는 생각이란 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자, 아름답지 않는 생각. 선하지 않고 뭐예요? 악한 생각. 죽어버릴까 보다. 내가 가만 놔두나? 내가 절대로 원수를 갚고 말 것이야. 두고 보자. 분노, 증오심, 두려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더럽고 안이꼬와 뭐라고? 죽겠다. 그건 유전자 꺼진다는 말이야. 그것은 생기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한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아, 속았구나. 그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그럼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면서, 뭐가 무너진다고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다. 그때 유전자 팍 꺼지면서 손상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기도 있고, 그 생기를 막는 것도 있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 유전자는 글자단 말이야.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여러분의 뜻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 긍정적인 뜻을 담느냐, 진선미의 뜻을 담느냐. 맨날 마음속에 그래, 네가 나를 배신했지. 두고 보자. 그래서 잠잘 때도 불 끄고 누구 생각만 해요? 그 원수 그년 생각만 한다고. 아시겠죠? 그런 사람 있어. 그래서 맨날 자기의 유전자를 끄면서 살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몸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암세포가 부지런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죽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분노, 특히 증오심. 그러면 악착 끝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 선택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기를 쓰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뜻만 품도록 그렇게 강력한 선택을 하면서 결국 유전자는 변한다. 어떻게 변하더라? 우리 타임지 보니까 선택에 의하여 변하더라. 그 선택은 우리의 생각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얘는 이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원칙적으로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우울증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렸다는 것은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쟤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한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아주 호되게 앓아가지고 한 열흘 동안 얘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그때부터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가지고 꾀병 앓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도요.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평생 안 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내가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아니요. 일부러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각 좀 하기 싫다고 그래도 이 부정적인 생각은 쳐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 나는 원하지 않는 생각이야. 나는 낳고 싶어. 그렇죠? 낳고 싶으면서도 낳을 것 안 같아. 이런 생각은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이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긍정적인 아주 낙관적인 뜻을 품었느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켜지고 꺼지고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좋은 유전자들이 꺼져 있어서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유전자들 다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켜지려면 뭐를 왕창왕창 받아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 아시겠죠? 왜 뉴 스타트를 하면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예, 이제 그거는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에 오시게 된 이 선택은 정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왜? 여기서만, 뉴스타트에서만 무엇을 받게 돼 있으니까? 생기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게 최고의 선택이죠. 그래서 유전자 회복을 위해서, 자연 치유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신 여러분을 다시 축하드립니다. 자, 화이팅! 네.